전동건, 예. 에어소프트 장난감 하면 예. 어디 회사가 제일 먼저 저희가 떠올랐죠? 마두이죠. 그죠? 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예. 그러니까 에어소프트가 예. 친숙하지 않아도 예. 그냥 기동량으로도 스쳐 지나가는 회사가 예. 마두이죠. 도쿄 마루이.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걸 준비했죠,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이제 뭐이 총에 대한 소개하고 약간의 튜닝이죠. 네네. 이 총의 또 문제점을 좀 약간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점도 물론 이제 먼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로 인한 단점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을 마저 조금만 보완해주면 정말로 또 명품 그 이름값을 할수 있도록 이제 조금의 어떤 내부적인 손을 좀 보는 그런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에 한번 볼까요? 일단 먼저 차세대 네. 리코이쇼도 네.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 배터리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절매, 예. 아, 배터리는 그렇지. 우리 절매예요. 뭐 사더라도 그게 예. 어떤 총을 사더라도 예. 장난감 맞아요. 먼저 그냥 딱 올리시면 찢어지기 때문에, 먼저. 찍찍이를 띄워주시고. 예. 네. 여기 예. 배터리가 있는데요? 아니요, 충전 아답터입니다. 아, 이건 충전 안 전용 됐죠. 전용 배터리용 충전 아답터. 아, 이게 예. 저만 몰랐나 봐요. 요즘에 제가 마루이 제품을 예. 잘 쓰지를 않아서, 사보지를 않아서. 오랫동안 사용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네네. 일단 뭐냐, 배터리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 나사 있죠, 이 스크류요. 네. 이 스크류가 버튼이에요. 누르면 이 돌리는. 예, 누르면 열려요. 다시 끼울 끝까지만 때는 예, 되겠네. 안쪽에 여기 걸어가지고 네. 밀으시면 네. 되고, 빼실 때는 눌러서 여기가 예. 배터리가 좀 역시 특이해요. 지금 예. 이제 슬라이딩식 전용 배터리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출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아, 출력이 그 예.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분해를 이미 예전에 해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의 수소 배터리가 8.4V가 들어있어요. 근데 수소 배터리가 잘 죽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사실. 겨울에 또 취약하죠. 출력이 취약하죠. 떨어져요. 예, 출력이 아까 많이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물어보셨는데 네네네. 그거를 예. 홈에 끼우시고 알고.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만약에 IMX D6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NIMH 모드에서 0.8A 정도나 해주시면 돼요. 예, 셀은 이제 7셀인데 8.4V면.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예. 제가 게임으로서 이거 예. 그냥 이제 가지고 소장용이 아닌 예. 게임으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예. 사실 게임을 하루 나간다 예. 하면은 이 배터리가 최소 몇개 정도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원장님 스타일이면 한 5개는 필요해요. 내 스타일. 예. 제 스타일은 저의 참고로 예. 동영상을 한번, 게임 동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한 5개 가격이 가격이 하나에 8만 원씩 8, 5, 40, 아, 40만 40. 원이래요. 근데 문제는 배터리가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출력이 딸리고. 그래서 뭐 방법 없나요? 물어보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그러면 그거를 이따가 예. 보완할 예. 대체 방법? 네, 이따가 만나보고요. 네, 바로. 예. 그리고 또 탄창에 대한 소개가 또 있어야 되는데, GBB처럼 마지막 탄이 탁 떨어지면 볼트 캐치가 됩니다. 오, 그거. 예. 다시 탄창을 넣으시고 네. 누르셔야 돼요. 아, 그래. 예. 한동안 마루이가 예. 이걸로 많은 호응을 얻었었죠. 예. 네, 볼트 캐치. 예. 한번 잠깐만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작동을 한번 네네. 해보고, 제가 이제 이따가 소개할 네. 네오디멘 모터 있죠. 아, 이건가요? 예. 이 모터는 왜 굳이. 이 배터리와 굳이. 아, 이따가 개조를 할 배터리. 거예요, 이렇게. 아, 아까 그런 이거에 대한 취약점. 출력, 예. 아. 출력 부족과 그럼 출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출력이 높아지고 또 배터리 사용량도 굉장히 증가돼요. 하지만 아까 5개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2개면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가격도 28,000원으로 5만 얼마면 해결되고요. 아, 예. 하지만 굳이 해야죠. 자꾸 필요 없이 이거 5개 사도 뭐. 아니죠. 아, 그래요? 돈이 많으시다면 뭐안 말리겠지만 그렇구나. 하긴 한번. 한번 네. 발사를 한번 해볼게요. 기억 잘 해보세요.
이것도 상태가 어, 되게 좋은 상태예요. 컨디션이. 특히 네. 만약에 이제 리코일이 무게추가 있다 보니까 네. 뒤에서 멈췄을 때 갑자기 발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렇게 쓰다가 예. 뒤에서 리코일이 예. 피스톤이 뒤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 시작이 잘 안 돼서 뚝뚝 돌리려다가 못 돌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아 그게 혹시 출력과 관계되어 예.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충전을 바로 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서 네 이게 충분히 밀어주고 할 예. 힘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게임 예. 뛰면은 예. 뭐 연발, 단발 그리고 예. 요즘은 연발보다는 단발을 예. 예. 많이 맞습니다. 사용하잖아요. 단발이 제가 알기로도 예. 지금 이런 저 리튬 폴리머 예. 배터리에서 단발을 많이 쓰면은 예. 그게 확실히 느껴져요. 느껴질 예. 정도로 출력이 예. 급다운되는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모터를 한번 네. 바꿔볼까요? 네. 모터를 한번 바꿔서 한번 아, 네. 그러면 저는 살짝 예. 네.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그립밴드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제 의견이 어떤가요? 벌써 딸리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소리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힘이 딸리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샀을 때는 컨디션이 좋았었고 배터리가 지금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봐봐요. 봤죠? 어, 네네 지금 안 되네요. 예, 못 돌려요. 그러면 좀 한참 쉬었다 다시 작동을 하거나 배터리를 바꾸거나 그래요. 뒤에 멈췄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첫 모터가 못 돌려요. 근데 얘는 돌릴 거예요. 예.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네네. 돌리죠. 아. 그러면은 저는 다섯 개가 아니라 열 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승질 들어온 사람들은 10개 필요하죠. 배터리가 이제 던지는 무기가 되고. 야, 아니. 야이씨. 제 말 뜻을 아마 이제 이해하셨을 텐데 이런 분들이 아, 많아 이런 고민으로 아, 그래서 이제 비싸고 효율이 떨어진 이 배터리를 제거하고 이제 간단하게 가공을 해서 이제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요. 널널하죠? 네네. 1450mAh짜리 아, 예, 7.4V 예. 정말 이제 저희 샵에 오는 분들은 이렇게들 많이 쓰세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잠시만요. 예. 예. 이제 먼저 뒤에 쪽 그립밴드 뒤 나사를 먼저 풀어주시고 이게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쪽을 십자 드라이버로 좀 짧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립하실 때 길이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 길이가 짧고 예. 어, 긴 거. 예. 그리고 이제 빼시면 이제 모터 높이 조절용 링이 하나가 보이거든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모터 핀을 이제 빼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잘 주의하셔가지고 네. 모터를 들어 올립니다. 사진을 먼저 찍어 놓는 게 좋겠죠? 아니요. 어차피 이 정도면 영상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임펜트리 네오디뮴 하이토크 모터. 그리고 예.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네.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자력이 마루이 모터는 없죠 보면. 네. 근데 예. 어때요? 아. 월등하게 아마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네. 자석이 하얀색이죠. 잠시만요. 백색 자석. 보겠습니다. 안쪽에 이제 자석이 있어요. 아, 네. 이 백색 자석이 네오디뮴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고 되게 감싸고 있네요. 예, 안쪽에 마루이거 봐보세요. 검정색이죠. 딱 봐도 안쪽에 이게 싼 네. 모터예요. 그러니까 싼 자석. 그냥 일반 자석.
자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네오디움 모터가 요즘에 중국산도 있고 막 여러 회사에서 나오지만 네. 저희 거 인펜트리 모터의 장점은 피니언기가 있죠. 이게 과부하가 굉장히 걸려 안 좋으면 저희는 CNC로 돼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네. 이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과부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예. 보여주시겠어요? 옆에 거. 마루이 거요? 네. 마루이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벌써 갈렸죠. 재료가 좀 약해요. 마루이는. 마루이는 예. 재료가 저희 거는 굉장히 강력한 합금인데 마루이는 이제 소리는 좋은데 재료가 약하다는 점. 이거 새 제품 아니고 새 썼던 건가요? 아니 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희가... 방금 땡긴 걸로.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인펜트리 거는 그거에 비하면 거의 반 연구예요. 아, 소리도 좋고요. 네.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안쪽 보시면 그 배선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마루이는 보시면 선이 안쪽에 뒤에 딱 그 가는 부분 있거든요. 여기로 두 개가 다 안착이 돼야 돼요. 어두워서 지금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네. 여기로 두 개가 선이 딱 그 안착이 돼요. 11자로? 예. 예. 보셨으니까 다시 제가 작업을 위해서 플러스가 이제 앞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천천히. 방금 했던 지금 넣은 거. 아니요. 바로 넣은 거 완성. 예. 네네. 그대로.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아까 네. 그 11자로 배선이 네. 잘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지금처럼 잘 안 들어가요. 잘 낑긴다는 탄성이 거죠. 없이. 예. 지금 탄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마이너스 배선이 모터를 누를 수도 있으니까 살짝 그리고 이제 그립엔드하고 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좋죠. 세워서 네네. 왜? 링이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이제 발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물론 이제 모터 높이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조금. 예. 섹섹거리네요. 예. 그러면 이제 1.5mm 육광렌치를 사용해서 밑에 있는 나사를 이제 풀어줍니다. 일단은 풀어주니까 바로 반응. 이번 파트는 마루이 차세대 전동문의 약점을 한번 보완하고자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부품을 뽑아봤습니다. 네. 가성비라고 하죠. 그냥 뭐 풀튜닝도 있지만 사실 네.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제 나름대로 한번 빼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인너바레라고 뭐 호법이나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돈을 이제 무리하게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일단 본론으로 가면 피스톤 네. 먼저 이제 기어, 강화 터페 플레이트, 네. 마이크로 모스펫, 또 아, 모스펫. 예, 아까 얘기했던 네오디움 모터, 네.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하나 이제 특성과 왜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라이락스 거 이제 차세대 전용 피스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본 결과 내구성이 일단 입증이 됐어요. 아 내구성? 예.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빨이 금속이고 딱 이 부위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반동 주하고 닿는 부위예요. 시작점이. 그래서 마루이 거 차세대 네. 전동권 피스톤이 네. 보통 이제 뭉개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보통 일반 전동공은 뒷부분이잖아요. 시작 부분. 어, 네. 여기인데 차세대는 꼭 여기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반동출을 뒤로 밀 때 딱 충격이 한 번씩 딱 받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지점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무리하게 예. 힘을 받는 곳인가요? 충격을 받아요. 갑자기 충격을. 반동출을 밀어낼 때. 어,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금속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피스톤의 내구성이 입증이 된 거거든요. 어. 예. 그리고 금속이라는 거죠. 네 개가. 예. 하나, 둘, 셋, 네 개가. 근데 이 중에서 요 부위가 제 생각에 이제 반동추하고 충격이 오는 부분이다. 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구성이 좋다. 네. 참고로 마루이는 이제 맨 끝에만 빼고는 플라스틱입니다. 쭉. 네. 그래서 모멀보다는 그래도 예. 많이 예. 업그레이드. 그리고 롤렉스 차세대 전용 기어 세트, 강화 기어 세트. 일반 전동 종합은 호환이 안 돼요. 호환 자체가 안 되고. 예. 전용. 예. 차세대 전용. 강화 기어 세트. 그리고 이제 토페 플레이트도 이제 강화형으로 라이락스 거를 저희가 이제 제가 뽑아봤는데 리스트에 보통 이제 볼트 캐치가 되기 때문에 네. 차세대 전동 거는 토페 플레이트 리턴 스프링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잘 갈리겠죠. 기어에 의해서. 아, 한 번씩 당겨줄 때. 그래서 이제 강화형을 이제 어차피 뜯는 김에 넣어주는 게 낫다. 그러면 그 터페 플레이트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럼 예. 볼트 캐치가 잘 안 되는 아니에요. 그러면요? 급탄율이 떨어져요. 자꾸 쏘는데 공탄 연발로 쏘면 한 발씩 공탄이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면 공탄이나 예.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예. 혹시나 터페 플레이트 쪽이 예. 이상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예. 정비를 하면 되겠네요. 예 살짝만 갈려도 급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분이요. 딱 여기거든요. 여기. 아. 여기가 살짝만 갈리면.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예. 되겠는데요. 예. 뭐 조심할 수는 없죠. 사용하다 보면 계속 갈리는 거니까. 그래서 강화형을 먼저 넣자는 거죠. 그렇죠.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프트론 마이크로 FET입니다. 네. 페테론은 예. 제가 알기로는 단발을 많이 쓰면 예.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나요? 예. 연발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왜 모스펫을 넣냐? 차세대는 스위치 박스가 스위치 부품이 호환이 되지 않아요. 일반 전구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스위치를 보호하고자 이제 모스펫을 처음부터 넣자라는 건데 제 엄지 손톱하고 네. 혹시 크기가 비교되나요? 더 작은데요, 훨씬? 굉장히 작죠? 세 개, 예. 3분의 1? 예. 손톱의 3분의 1 정도 될 것 예. 같아요.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효율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예. 마루이 그 제품의 예. 그 부품을 예. 수급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예. 아예 애초에 보호를 하자. 예. 그런 의미가 강하겠네요. 물론, 이제 인내력과, 좀 실력과 이제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물론 이제 선 재단과 이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예. 부분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공개해야죠. 아 그래요? 네 요즘 같이 진짜 뭐 나쁜 말 좀 할까요? 농담 삼아서 제가 뭐 잘못했을 경우 누군가에게는 알리고 싶은 그런 거 있죠. 욕구가 요즘에 좀 들어요. 아 예. 코로나 이번에 이제 막 돈이나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박애 정신. 예. 그런 거 같진 않. 예. 일단 그리고 네, 나눔의 정신. 예. 박여보다 나눔의 정신으로 그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네오디멘 모터. 네. 힘은 세고 배터리는 조금 먹고 뭐 내구성 좋은 피니온 기어가 장착되어 있는 네오디멘 모터를 당연히 이제 이걸 안 이상 네. 모든 총에는 다 이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저들은 근데 모르면, 요즘에 예. 문제가 중국제가 있잖아요. 짝퉁 한마디로 예. 짝퉁 같은데 아, 그것도 힘은 좋아요. 속도도 빠르고 하지만 근데, 이 피니온 기어가 이렇게 좋은 게 안 들어있죠. 왜냐면 저희는 네. 이걸 만들어서 모터 업체에다가 보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모터 피니온 기어가 장착되어 있을 수는 없어요. 저희 거 빼고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은 예. 모터 제품에는 큰 차이는 없을지언정 예. 저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과부하가 피니온 기어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정교하지 못하면 예. 그렇군요. 예.
한마디로 속궁합이네. 지금 어차피 이거 다 지금 내부로 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궁합을 예. 최대한 예. 가장 예. 뭐라고 그럴까 이 쫄깃쫄깃하게 각자의 예. 그 역할들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죠. 예. 이제 겉궁합은 뭐 어차피 유저들마다 그렇죠. 세팅법이 다 있으니까 예. 겉궁합은 유저들이 해주시고 예. 적어도 지금 속궁합 정도는 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예. 아니냐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소개했던 배터리 리튬 폴리머 아이파워 배터리가 네. 특히 효율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폴리머도 폴리머를 좀 잘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겠죠. 예, 이 회사가 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던지니까 네네. 어떤 여성분이 상남자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저거 비싼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러니까 상남자. 상에서 떨어뜨렸잖아요. 예. 일단은 먼저 주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기왕에 나눔의 정신으로 하시는 거. 제가 좀 빠르죠? 네네. 예. 먼저 상부의 핀을 앞에 몸통 핀을 하나 먼저 분리합니다. 근데 주의사항, 이거 덤이에요. 이거 절대 치면 안 돼요. 부서져요. 뒤에 부분. 예. 이거 절대로 치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앞부분 거. 예. 핸드가드 있는 부분. 예. 여기를 빼면 네. 이제 슬라이딩 식으로 이제 분해가 돼요. 잘 안 되면 살짝 때린다. 앞부분으로. 예. 장전선들은 나머지 한번 살짝 빼고요. 장전발을 살짝 빼주고 탁탁 예. 치면 예. 톡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 쭉 빼면 되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빼면 이제 인더바리 빠지게 되는데 굳이 여기는 건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예. 바렐은 마루이가 정말 좋죠. 예. 6.08mm로 넓은데도 네. 집탄성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 마루이 바렐을 예. 갖고 싶은데 예. 팔지를 않죠. 좋아지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양쪽으로 이제 충격 방지용 이게 스페이서예요. 제가 봤을 때 떨어뜨렸을 때 이제 상부 네. 하부의 이제 유격을 이제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이제 깨지지 않게 초기형은 없는데 후기형은 있어요. 뭐 초기형 후기형의 기준은 제가 잡을 수는 없지만 네. 여기 이제 반대쪽인데 양쪽으로 이게 있거든요. 네, 장전 손잡이 위로 빼나요? 장전 손잡이를 오케이. 아, 그 뭐 걸려 있네요. 예, 다시 끼우실 때는 이제 이렇게. 네. 그리고 뒤에 천천히. 앞으로 밀어요. 네. 그래서 위로 올려요. 네. 어? 티 나갔는데요? 지금 피스톤이... 조심하라고 일부러 그런 거죠? 아, 그것도 있지만 사실 아까 피스톤이 제가 네. 보여주면서 못 당기는 장면 있죠? 네네. 피스톤이 뒤에 걸쳐 있어서 그래요. 아. 이제 오랜만에 쉬었다가 쏘면 봐봐요. 됐다. 됐네. 예, 쉬었다 쏘면 좀 배터리가 살아나거든요. 다시 이 부분 다시 이제 아까 왜 빼기가 힘들었냐면 네.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끼울 때 이렇게 끼우는 거고 네. 손으로 당겨서 이렇게 뒤로 빼면 돼 이렇게. 또 방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빼내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앞에까지 분해하시는 분들은 이 철판이 있으면 이제 이게 더스트 커버를 여는 이 부품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어떤 분들은 이걸 안쪽에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꼭 이 모양 기억 잘 해주시고요. 뒷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딱 이 상태로 돼 있어야 돼요. 네. 네. 이제 잘못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잘못 끼면 어떻게 깨지나요? 그러면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페이크
그냥 더미 볼트 캐리어라고 하잖아요. 또 영어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순서로는 개머리판을 먼저 분해를 할게요.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움직이기만 해요. 네. 완전히 빼려면 잡아 당겨야 돼요. 네. 근데 어설프게 잡아 당겼다가는 철판이 꺾일 수가 있으니까 좀 바닥에 놔두고 세게 당겨서 한 번에 딱 빼야 돼요. 네. 그러지 못하면 이제 접속하는 철판이 손상을 휘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 어떤 구간에 따라서 접속 근육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민감하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멘틀 붕괴에 많이들 빠지셔요. 이 나사 두 개하고 이거 스톡링 때문에. 어 그래요? 이거 그냥 풀지 마세요. 아. 그냥 풀어서 힘 줘도 소용 없어요. 빨간색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히팅거? 예, 보세 히팅건이 필요해요. 아, 혹시 집에 히팅건이 없다 그러면 그 열풍기가 없으면은 그 우리 헤어드라이 이런 걸로도 안 돼요. 되나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예, 뜨거운 불 있죠. 가스 레인지를 틀고 대지 말고 뜨겁게 해줘야 돼 아주 막. 근데 그것도 사실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에 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이 더듬니까 마루이가 왜 빨간색 로카이트 손이 이해가 돼요? 빨간색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예. 빨간색 로카이트가 싸요. 저희 빨간색 색깔 242번 그 정도가 제일 좋은데 빨간색 로카이트 샀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데 가격이 저렴해요. 설마 돈 때문에 이게 쉽게 풀리죠? 네. 이걸 보고 생각한 분들은 지금 이거 보고 멘틀 붕괴 빠지겠죠. 제 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러시가 예. 뜨거우니까 조심. 어. 그러면 히팅건으로 해도 열풍기로 해도 그 선에는 손상이 안 가죠. 보셨는데? 아니요, 안 갔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제가 딱 그 부위만 하거든요 또. 일단 여기는 납땜을 풀어야 되고, 네. 이제 스톡링을 먼저 이제 풀어볼게요. 네. 스톡링도 마찬가지예요. 열풍기 없으면. 거기에도 발라져 있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뜨거워서 원래는 장갑을 제가 한쪽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제 스톡 렌치를 사용해서 쉽게 돌아갔죠? 네. 방금 이거 열풍기 안 했으면 막 망치로 쳐야 돼요 거의. 수준이. 이걸로 쳐도 안 돼요. 그리고 바디가 깨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깨지신 약해. 분도 있어요 바디가. 아 저는 다른 이유로 깨졌는데. 넘어져서요? 담벼락에서 뛰다가 네. 마루이가 살렸죠 사실은. 옆구리 아작날 뻔했는데. 보시면 빨간색 로타이트가 잠깐만요 보이나요? 한번 봅시다. 보여요 틈에. 그 이제 에어소프트 거는 242번 243번이 좋아요 로타이트 이제. 그래서 저거를 녹이고 풀어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얘는 어차피 배터리 개조할 거기 때문에 여기 풀고 납땜을 하러 가야 돼요. 납땜으로 이제 마루이 차세대는 정비할 때마다 납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쪽으로 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더 이제 분해를 작업을 하려면 기어박스를 뜯으려면 이 두 선을 납땜을 풀어야 됩니다. 반대쪽도 눈두기를 써서. 그리고 배터리 개조할 거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죠. 이제 다시 작업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납땜을 이제 뺐으면 선을 스톡링 안쪽으로 두 개를 빼내야 돼요. 안 까지도록 조심해야 되죠. 예. 모니터가 써야 되니까. 예. 잠깐. 그리고 이제 스톡링도 앞으로 보내고 여기서도 꺼내야 돼. 이게 굉장히 구간이 좁아서 조심해야 돼요. 네. 많이들 피부가 안 벗겨지게. 예. 힘으로 막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쇼트 나오거든요 잘못하면. 물론 이제 FET를 하게 되면 이 선 안 떠요 이제. 아 그래요? 예.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거든요. 완전 구형은 없었는데 신형은
여기 스프링 있죠? 네. 예, 이게 반동수거든요. 이게 반동 있죠? 네. 이 스프링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구형은 이게 없어요. 잠시만요. 예. 이 스프링 있죠? 피스톤이 딱 밀 때 처음에 여기 닿거든요. 쿠션이 생겨서 피스톤을 이제 피스톤의 파손을 좀 방지하고자 네. 마루이가 쿠션을 넣은 거예요. 아, 근데 완전 초기형은 이게 없어요. 아, 이게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루이가 이런 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죠. 예, 최대한 싸게 만드는 연구.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분해. 여기서부터 좀 이건 아까 봤으니까 빨리 할게요. 네. 긴 나사 뒷부분. 나사 앞에 좀 잘 좀 보게 해주세요. 예. 차이를. 짧은 나사. 짧은 나사. 밑에다 놓을게요. 네. 아, 확연히 차이 나네요. 예. 이 정도만 해도. 그립 엔드를 빼시고 중요한 링. 모터 높이 조절용 스페이서링. 아, 네. 그리고 모터 핀 플러스 먼저 빼주시고. 잠시만요. 예. 빨간색이니까 지금. 예. 플러스 먼저. 조심스럽게 빼주시고 마이너스 빼주시고 모터 들어대십니다. 이제 안 사용할 처음부터. 네. 이제 넣고. 양쪽에 십자 드라이브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아, 자세히 보면 보이실 거예요. 예. 네. 은색으로 보이시죠? 네. 한 개, 두 개, 예, 다 보이네요. 먼저 풀으시고 또 앞에 그리고 이제 완전히 풀었으면 굳이 나사를 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대로 들어 올리시면 돼요. 네. 선 조절해서 그리고 나사는 들어있지만 네. 그냥 그대로 놓으면 그대로 끼우면 되거든요. 또 나중에 예. 조립할 때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그리고 탄창 멈치는 1.5mm 육각 렌치를 사용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십자 드라이버로 돌리면서 왜 안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없구나. 거기서 포기해 버리시더라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분들은 아마 그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메커니즘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제가 만약 한다면 아 이런 거 정말 모르겠다. 아 이거 알면 좋겠다 그런 위주로 지금 찍는 거라서 아마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초보 입장에서 아마 록타이트를 바른 것 같아요. 마루 이쪽에서 록타이트 엄청 좋아하네요. 예. 봐봐요. 빨간색이 발라져 있죠. 나사에다가만 바른 건데 흘러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탄창 멈치 부품들을 이제 곧 기압박스가 들어갈 겁니다. 네. 가운데 트리거 핀이라고 하죠.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좀 알려주세요. 천천히. 네. 그리고 여기서 먼저 앞에를 살짝 올려요. 네. 그리고 셀렉터를 세이프티하고 세미 사이로 놔요. 네. 그리고 이제 볼트 캐치 있죠. 누리새 네. 멈치를 빼요. 먼저. 먼저 빼내야 돼요. 네. 누리새 멈치를. 그리고 나서 다시 숙여서 뒤에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제가 보는 각도 있죠. 여기를 들어 올려서 이 각도에서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아. 저기 그거를 잘 각도를 잘 맞춰야 되겠네요. 예.
저기 저 부분이 이거, 지금 네. 이거 핵심 그리고 이렇게. 자, 핵심인 부분 잠깐만요. 제가 클로즈업 해놓을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각도. 예. 이미 뭐 분해 다 했는데요. 뭐. 그리고 그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이게 옛날 거는 차세대 전동건 네. 초기형은 단, 셀렉터가 단발일 때는 이게 한 번씩 접점이 잘 안 붙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위치 뒷면에도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몰라서 안전을 했을 경우 접점조차도 해제되게끔 해놨어요. 마루이는 뒤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할게요. 이건 잘 안 보여서. 네. 근데 이제 단발일 경우는 지금 이 상태 연발은 더 당기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접점이 잘 눌려요. 연발일 때는. 근데 단발일 때는 살짝 눌릴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더 느슨해서. 그래서 발사가 그래, 예,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연발일 때는 되고 단발일 때 왜 안 되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납땜으로 강제로 붙여버렸는데 뒤에를. 근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마루이가 개선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게 보시면 네. 약간 여기 뭔가 돌출부가 있을 거예요. 좀 보이죠? 표시가 여기 제가 이만큼. 지금 비추는 데가 맞나요? 예, 맞아요. 아 네네. 바디하고 닿아서 더 눌리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아 납땜한 그러니까. 예. 사장님이 예전에 납땜했다는 그 부분을 아니, 납땜은 틀려요. 납땜은 완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되는 거고 이거는 마루이가 개선을 한 거예요. 좀 철판이 잘 눌려라. 이제 그래서 아무튼 개선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신형이 좋다라는 점. 중고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또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네. 기압박스를 먼저 열어볼게요. 네. 기름을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요. 일단 십자 드라이버하고 네. 2mm짜리 육각렌치가 필요해요. 네. 먼저 이제 볼트 캐치로 딱 스위치가 차단되는 이 부품 있죠. 네. 이걸 먼저 풀겠습니다. 그리고 풀으실 때 먼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이 부분을 들어 올려서 딱 해놓으면 튀지 않아요, 스프링이. 빼놓으시고 스프링도 빼놓으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려지거든요. 그러면 십자 드라이버로 2mm 육각렌치로 이 긴 거 먼저 풀을게요. 긴 나사 이것도 긴 나사예요. 그리고 짧은 나사. 짧은 나사. 그 오하이어를 좀 맞춰 주십시오. 확실히 짧네요. 예. 짧은 건. 확실하네. 긴 건 길고 예. 짧은 건 짧고. 저는 이런 식으로 놔요. 그래야 나중에 조립할 때 안 헷갈리게 예. 대략의 위치 부위별로.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들어 올리셔도 돼요. 스프링이 걸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압축이 스프링 압축이 안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살짝 들어 올리면 예. 그러면 이제 심미의 위치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잠시만요. 예. 그대로 살짝 유저들에게 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 자. 이 상태가 지금 말끔한 예. 상태. 예.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예. 어떤 부분을 이제 아까 기어 그 강화 기어 있잖아요. 예. 그거 바꿔줄 거고, 그죠? 예. 기어 부분하고. 기어하고. 뭐 터페 플레이트 피스톤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FET 회로가 좀 납땜하고 선길이 네네. 이제 또 이제 스톡도 이제 여기 드러내고 다 갈아야 되거든요. 아, 그 안쪽을 예, 예 그게 좀 번거로워요. 하지만 총을 사랑한다면 해야죠. 예 굳이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도 소비자를 위한다라면 잠 안 자고 해야죠. 예 나눔에. 예. 나눔의 정신으로. 예. 그리고 다 할 수 없으면 알려야죠. 남들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예. 화이팅! 일단 피스톤을 네. 먼저 교체를 해볼게요. 네. 어차피, 잠깐만요. 빼놓고. 아, 피스톤도 있었군요. 아까. 예. 맞아. 피스톤이 잘 갈리거든요. 차세대는. 한번 비교. 끝에만. 예. 아까 그 강화랑
제가 이제 여기서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어느 부분이, 아, 여기가 뭉개진다고 했죠. 여기는 금속이잖아요. 네 개가. 금속이고. 재료 자체도 이게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루이는 모르겠어요. 유리섬유라고 하는데 이게 피스톤의 레일을 다 갉아먹어요. 피스톤의 레일을. 마루이 피스톤 자체가. 그래서 저는 마루이 이제 총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먼저 교체하는 게 피스톤이에요. 이 피스톤이 이제 기아 박스에 이제 가이드 레일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헤드 부분은 없는데 헤드는 괜찮은 건가요? 순정을 쓰려고요. 아, 순정? 순정이 구멍이 막혀 있어서 급탄열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것도 또 구멍이 뚫린 거하고 막힌 거하고. 안 뚫린 게 좋아요. 아, 아무래도 예. 공기 에어 누수가 없으니까. 아니요,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급탄열에 도움을 크게 줘요. 아, 막힌 게? 예, 뚫린 것은 압축은 더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밀성이 안 좋죠. 이 피스톤 헤드 교체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스크류가 있는데 뭘로 이제 캡으로 막아놨어요. 본드로 해서 마루이는 이 안에 나사가 숨어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지금 구멍 가 경가운데 예, 예. 풀을 수 없다면 이제는 커터 칼로 따내야 돼요. 손 조심하셔야 되고. 손 조심해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미끄러워서 손을 한번 베인 적이 있는데. 아까 분명히 피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다가는 피를 안 봤죠. 근데 이거 하다가는 피 본 적 있어요. 칼날도 잘 들어야 되고 이 각도를 계속 한 바퀴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면. 나중에 딱 하는 느낌이 와요. 계속 돌리다 보면 이걸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 나는 순간 손이 그렇죠. 헌혈압 없는데다가 헌혈 정도가 아닐 텐데 아닐 아니,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요. 왜냐면 이제 그럴까요? 카타 칼이 장난 아니에요. 됐죠. 아 딱 나왔네요. 예. 그럼 나사산이 보이잖아요. 네 보여요. 십자 드라이브도 큰 걸로 해야 돼. 이 정도로 그렇다면 이게 이 정도로 이제 풀린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마루이는 자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이제 뭐 법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방어책으로 그런 건지 봐봐요. 스프링을 이제 피스톤 헤드 빠졌죠. 네. 피스톤 헤드를 빼요. 안 되면 살짝 여기서 밀어요. 금속을 이렇게 앞쪽에서 밀고 스프링을 분해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걸쇠가 있어요. 스프링에. 아. 예. 역시. 그러면 그러겠죠. 나중에 저희 총은 스프링 계속 불법 개량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하고 이건 다시 써야 돼요. 얘는 안 쓰고요. 네. 총은. 예. 근데 보시면 라이락스에는 네. 이 구멍이 없어요 또. 잠깐만요. 마루에는 있죠. 어떤 구멍을 말하는 걸까요? 이 돌기가 들어가야 될. 아, 네. 있죠. 아, 라이락스는 네. 없죠. 네. 그럼 뚫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드릴 앞으로 또 가야 돼요. 드릴 앞으로. 드릴 앞으로. 뻔뻔뻔뻔뻔뻔뻔. 네. 왔습니다. 3mm 정도 드릴로. 몇 mm요? 3mm 정도. 4mm. 예상 부위에다가 이제 뚫어주시고 만약에 이제 잘 안 맞는다면 좀 줄로 갈면 되잖아요. 얇은 거. 어차피 사각으로는 못 뚫으니까 동그라미로 예. 그러면 이제 피스톤 헤드에 너트를 넣어주시고 이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을 맞춰서 위로 넣으시고 굉장히 타이트해요. 방향도 한 번씩 틀어야 돼요. 운전도 해야 되거든요. 넣으실 때 살살 보면서 예.
위치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한 번씩 때리시기도 해야 돼요. 잠깐만요. 바닥에다 대고. 네, 바닥에다 대고. 구멍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맞았죠. 자, 지금.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구멍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예. 잘 맞추면서 살살 망치도 구멍 하나를 잘 맞추죠. 예. 구멍을 예. 딱 하고 맞춰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능력자네. 예. 이제 피스톤 헤드를 다시 끼우셔서 록타이트가 충분히 발라져 있기 때문에 듀엘을 똥침을 한 이유는 이제 너트가 밀리지 않게끔 이 상태로 하면 지금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어느 정도 조여지면 이제는 빼도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꽉 잡고 아주 꽉? 예. 조여주면 됩니다. 저 마루이는 피스톤 헤드에 구멍이 없어요. 왜? 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급탄율이 좋아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펜트리나 룬엑스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는 따라해야죠. 노즐에 공기 흡입 폼이 있잖아요. 그 대신. 네. 그렇죠. 노즐이 동그랗다면 절대 막힌 거 쓰시면 안 돼요. 과부하가 크게 걸립니다. 지금 한번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그 노즐. 예. 노즐이 봐봐요. 이런 모양일 때. 예. 공기 흡입 폼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쪽 공기가 들어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노즐이 동그랗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당겨지지 뭐가 막 주사기를 손으로 맞고 당기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약간의 홈 같은 게 예. 그쪽으로 공기가 흡입이 예. 원활히 된다는 거죠. 막 이게 그 예. 피스톤 헤드가 저렇게 딱 예. 동그래도 예. 그 구멍이 없어도 오케이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네. 막으면 안 당겨지잖아요. 네. 힘을 뽕 하겠네요. 예. 그렇죠. 하지만 노즐에 공기 흡입 폼이 있으면 이제 쑥쑥 들어온다는 거죠. 피스톤이 가로 막을 지어 보시면 손으로 막으면 안 당겨져요. 네. 그렇죠. 근데 피스톤으로 막아볼게요. 당겨지죠.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동그랗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이거 이해 잘 못해요. 진짜로.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거 이해 잘 못해요. 진공이 걸리는겠네요. 예. 그냥 돌리니까 모터가 힘이 세니까 기어가 강하니까. 하지만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답답해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답답해요. 하는 관계로 힘 빼놓고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거의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반. 예. 그리고 하고 하면 2시간 이번 영상이 한 2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이 뭐 헤매기라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걸려요. 감당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봉지에 싸들고 와서 고통을 주시는 거죠 이제. 귀여워. 혹시 비닐봉지? 검정색 비닐봉지. 왜 검정색이냐? 총이 안 보이는 점과 예. 자 드디어 예. 스틸 기아인데 보시면 네. 3번 기아가 이제 아킬레스예요. 마루이 이제 롤렉스인데 아까 제가 뭐
아직 안 부는 중이에요. 스틸인 것처럼 뭔가 코팅만 해놨는데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약한 거예요. 스틸이 알루미늄 대비 최소 2.5에서 3배 이상 강하거든요. 아, 기계적으로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이제 아셨죠?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저들한테. 이번 기아 샤프트 아랫면을 한 1mm 정도 날려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 그 길이를요? 예, 샤프트만요. 어, 그 이유는 이제 약간 세팅할 때 그쵸, 튀어 나오면 셀렉터 플레이트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만큼을 그라인더로 갈아 올 거예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제 슉축 길이가 3.16 정도 나와요. 3.2 정도 봐야 되겠네요. 3.23 정도 나오는데 그라인더를 가동시키시고 측면에다가 가지고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줄였죠? 6.88로? 6.88.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거기들 건드리지 않은 아쉽게 아직 이게 약간 부드럽게 이제 마무리. 이제 제가 이제 축을 이제 2.88로 갈아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끼우고 한번 반대쪽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축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딱 맞거든요, 푸싱하고. 네. 그러면 이제 움직임에 영향을 안 줘요. 영향을 안 주고. 예. 저런 공구가 다 있긴 있어야 되겠다. 요즘에 개인들도 많이 있어요. 하긴. 예. 그리고 0.15T 짜리가 있거든요. 마루 와셔? 예, 순정에서 빼낸 것 중에서 네. 좀 얇은 게 0.2T 나오네. 0.15T 정도가 있어요. 0.2T도 괜찮겠네요. 일단은 마루이가 규격이 바뀌었나봐요. 3번기 아래쪽에 하나 넣고 이제 심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제 여기서 실수들 많이 아시죠 이제. 어떤 실수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잘 도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기어가 보면 잘 돌죠? 네, 잘 돌아요. 예. 잘 보여요. 힘이 안 걸렸습니다. 근데 스크류를 하나, 둘, 최소한 3면은 포여야 돼요, 차세대에서는. 아까 이제 풀어놓은 거. 예. 네 개까지는 필요 없고, 약간 뒤로 돌려서 딱 맞았을 때. 예. 돌리시고, 피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루이는 만약에 나사산을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충 돌렸다가는. 돌리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유격을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잘 빡빡하다 그러면 예. 그 와셔가 예.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예. 지금 보니까 지금 세팅이라면 3번 기아만 보시면 약간 유격이 있어요. 2번 기아 있죠? 2번 기아는 괜찮아요. 0.2mm 정도 유격이 있어요. 1번도 그렇고. 네. 오히려 이 정도 유격은 있는 게 나아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다스? 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붙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다스는 나중에 또 전문적으로 한번 네. 해보고요. 아, 네. 다스는 그날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윗면 있죠, 기아. 네. 3번 기아의 윗면에도 이게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심 안 넣었어요. 안 넣고 3번 아래에다가 0.2, 0.2 3번 위에다가 0.2를 넣을 거예요. 0.1이요? 0.2요. 2, 0.2, 0.2가 들어간 거네요. 예. 근데 아래쪽에다가는 넓은 걸 넣어도 되지만 위에다가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좀 얇은 걸 넣을게요. 네. 직경이 작은 걸 넣을게요. 0.28, 0.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 다시 넣고 번거롭더라도 스크류를 조여서 확인을 제대로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로 정비하시고 뭐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약간의 귀차니즘을 감수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그렇죠. 총 건강에 좋죠. 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잘 보죠? 네. 오케이. 아, 그러면 이제 바로 조여야 되나요? 아니. 또 풀어요? 이제 이대로 저장해야죠. 일단 일시 저장 FET를 하고 아직 남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FET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제 FET 하기 전에 심 세팅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심 세팅이 끝난 건가요? 예. 오케이. 일시 저장을 하는 거죠, 이제. 심 그대로 껴 놓고. 네. 0.2, 0.3. 아래쪽에 0.2, 위에 0.3. 네. 그리고 2번, 1번은 심 없음. 심 없음. 예. 그리고 이제 방아쇠를 빼고. 방아쇠는 그냥 빼도 되는 건가요? 예. 별 그런 기술 없이. 예. 이제 참 힘든 작업이네요. FET. 꽤 힘든가 봐요. 근데 이런 또 재미도 있지 않아요? 힘들긴 하지만. 많은 자가가 자로 자기도 힘들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재밌고 필드에서 활약하면 더 재밌고. 예. 그러다가 욕심이 과를 불러서 자꾸 하다 보면 더 엉망이 예. 되고. 정말 작고 네. 정말 하찮아 보여도 정말 도움되는 놈이에요. 심지어 이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장착을 해놓으면 약간 배불뚝이? 그 정도? 제가 안 보여요. 어디에 닿는 거야? 여기요. 배불뚝이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뒤에다가요. 예. 뒤에? 네. 네. 먼저 스위치 박스에 붙어 있는 선을 제거를 합니다. 만약에 잘 안 될 경우는 납을 좀 묻혀도 돼요. 인두 팁에다가. 네. 그러면 납이 녹으면서 이렇게 떼어지죠. 떼고 여기 안쪽 거는 바깥에서 이제 납 열을 가하잖아요. 힘을 주면서 그러면 쭉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두 선은 시그널이라고 해서 신호선은 굉장히 얇아야 돼요. 지금 굉장히 얇아요. 예, 단선이에요. 그리고 끊어주기 딱 좋은 이거를 나무에 살짝 묻혀놓고 여기 안쪽 있죠? 잠시만요. 예. 이건 좀 땡겨서 보여드려요. 여기 안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열을 가해서 붙었죠? 네. 네. 붙었으니까 얘가 이제 스톡 뒤로 갈 거거든요. 왜 얇아야 되는지는 이따가 보시 말까요? 네. 그리고 스톡을 갖고 온 이유는 길이를 충분히 재고 충분히 재고 예. 약간 여유롭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잘 모르는 유저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할게요. 네. 이제 선 길이는 대략적으로 시작 지점부터 480, 48cm 정도 되네요. 48cm. 예.
그리고 가장 아래로 가야 돼요. 왜? 모터가 들어오니까. 얇은 선. 모터 안 걸리게. 예, 끊어지기 딱 좋잖아요. 얇은 선이.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얇은 선. 이 또 하나의 얇은 선은 파란색 지금. 예. 왜냐하면 뒤로 안 오기 때문에. 네. 약간 굵어도 되거든요. 너무 얇으면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저거 노란 선인가요? 그거보다는 많이 예. 굵은 것 같아요. 확실히. 시그널 이것도 시그널이에요. 신호선. 아, 신호. 예. 신호선도 이렇게 와서. 해놓고 이제 잠깐만 처음에 예. 붙인 시그널이 어디에 있죠? 같은 곳이에요? 아니요 안쪽에 아니죠. 아래쪽에요. 아래쪽에 있고 예. 아, 여기 아래쪽에 안쪽에 납땜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바깥에 예. 두 번째 시그널 예. 그리고 이게 제 저만의 노하우인데 이게 50심짜리 태풍선이라고 얘기해요. 이 가닥수가 50개예요 별로 없어 보이지만. 네. 참고로, VFC, LCT, 뭐 중국산은 20심, 30심이거든요. 근데 마루이하고 로넥스는 50심이에요, 기본이. 심이 많을수록 이제 전기 흐름이 좋아요. 전기 흐름이. 모터 핀을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히팅 거지는 라이터 등으로 이거를 해주시고 이제 선을 이제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플러스 선은 FET인 경우는 이게 그대로 뒤로 가야 돼요. 얘하고 붙어서 이 신호선하고 함께. 네. 근데 얼마큼 나와야 될까요? 과연 기압 박스로부터 145mm입니다. 145mm 모터 그 꽂을 예. 만큼 145 예, 그쵸 그렇죠 근데 145 여기서 145면은 14.5mm? 예 아니 145mm 14.5cm 14.5cm 표시를 해주고 네. 한번 꺾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잖아요 네 그러면 저만의 노하우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냥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기로 와서 자 다시 천천히 14.5 체크 한 대에서 올라가셔서 네. 누르시고 다시 간다는 의미로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선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는 이게 선의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이게 아래로 가서 길을 잡고 예. 이제 빼서 방향을 바꾼다. 완전히. 예. 그래야만이 이제 선이 이제 모터에 의해서 데미지를 안 상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길을 잡고 네. 그리고 이제 신호선 시그널선 하나와 네. 이것을 이제 플러치를 시켜야 돼요. 접선을. 아, 중간에서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아마 다른 데에서도 안 쓰는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쓸 수도 있고요. 제가 한 번씩은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빼셔서 누르신 다음에 선을 꺼내는 거예요, 이게. 선이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쇼트를 방지해야 되니까 손 하나 넣으시고 페이스트 바르시고 납땜 잘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트 이거 안 바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페이스트 바른 초보자보다 납땜이 더 약하다는 점. 또 있는데 안 발라주는 건 또 그래서 손해지. 아 그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이제 쇼트나지 말라고 그렇게. 작업이 정말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미세하게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꽤 있네요. 예. 그렇죠. 아, 장난감이 아니라는 말이. 장난이 아니죠. 장난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 예. 장난감 주제. 예. 이물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갑니다. 네. 자, 지금은 플러스 한 거죠? 예. 예. 신호선이라. 예. 모터 핀. 이 또한 50바다짜리. 예. 예. 히팅건이나 라이터 등으로. 그리고 이제 뒤쪽은 길이가 틀려요. 110mm. 네. 아까는 14.5cm. 네. 약간 길어도 돼요. 112mm 정도 돼도 되고. 그래서 꺾여주세요. 네. 꺾어주세요. 네, 짧으면 골치 아파요. 아무튼. 이 지점이 112라는 뜻이죠. 그러면 스톱봉이 이렇게 조립이 됐다고 쳤을 때 선이 너무 짧으면 안 좋아요. FPT가 들어가면. 제가 이제 빨간색은 다이렉트로 할 건데 한 이 정도 길이 있죠. 이 정도 길이가 좋거든요. 스톡에서 나와서. 스톡에서 한 스톡 두 배. 한 뼘.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네네. 한 뼘이 더. 예. 끝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 선이 일단은 몇 센치. 마이너스는 한번. 네. 플러스가 기준이 돼야 돼요. 아. 왜냐면 마이너스는 한번 FET가 네. 가거든요. 지나가거든요. 아. 그러면. 플러스 기준으로 뭐 재볼까요? 잘라보고 끝선이 누가 근데 대략 알 수는 없 이게 추측으로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미 납땜을 해버려서 이렇게 펼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플러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90mm 하고 450mm. 190하고 450mm. 19cm 하고 45cm. 예. 플러스가 45cm. 예. 마이너스가 둘 다 플러스예요. 아, 둘 다지요? 예. 이렇게 두 가닥인데. 예. 아, 아까 중간에서 예. 그거 예. 했었죠? 예. 그리고 지금 요거는 예. 마이너스를 재는 거죠? 예. FET는 딱 한 이 정도에서 할 거거든요. 미리 잘라버리겠어. 마이너스는 한 번에 잴 수 있겠네. 마이너스 선은 450mm. 450mm면 45cm. 예.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다시 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이만이에요. 길이만. 예. 플러스. 플러스 까먹었어요. 19cm인가? 45cm하고 예. 19cm. 마지막만 기억한 거 있다. 영상 봐야죠. 아, 나. 수축구로 이제 오케이. 칼이 잡아주고. 지금 수축구로 지금 이렇게 해준 거죠? 예. 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짜증나잖아. 뒷부분에 지금 맞춰서 자, 요 부분은 아마 모터가 들어갈 부분이고요. 검정색 선 가장 위로 가야 돼요. 아무튼. 검정색 선이 위로 그래야 이제 보면 딱 빨간 선이 예. 밑으로 예. 빨간 선 밑에 신호선이 있게끔 하고 예. 예, 이제는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ET 기초 작업까지 해놨고요.
네. 먼저 기어. 예. 아까 한번 가 그거 해봤죠? 가 세팅? 예. 잠깐만요. 또 그리스를 잔뜩 발라놓으셔 가지고 또. 에이. 그 붓인가요? 예? 예. 기름을 싫어하거든 제가. 먼저 기어에는 몰리브덴 그리스를 바르겠습니다. 샤프트에다가 먼저 발라주시고 기어 면에다가 어차피 너무 많이 발라도 다 튀거든요. 적절하게 발라주시고 네. 과하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적당히 예. 2mm, 3mm 예. 0.2, 0.3이었나요? 예. 아래쪽에 0.2mm 네. 위쪽에 0.3mm 네, 아시죠? 예.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낫네요. 고강으로 샤프트에다가도 해주고 그리고 스토퍼 끼워주시고 스토퍼도 일반 전동총하고 좀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차세대는 차세대용을 써주셔야 돼요. 네. 기아 이빨 자체에다가 걸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후퇴를 덜하죠. 그러니까 스토퍼 홈이 10개인 거예요. 기어 자체가 스토퍼니까 이빨이 10개거든요 아래쪽은. 그리고 끼워주시고 지금 딱 이 정도 상태 있죠? 놔두시고 이제는 피스톤 차리거든요. 피스톤 네. 이빨에다가는 기어용을 바르는 거예요. 기어에 발라줬던 거? 예. 그리고 피스톤 레일도 발라주시고요. 네, 잘 발라요. 적당히. 예. 위쪽으로도 힘을 받기 때문에 위쪽에다가도 발라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는 닦으신 다음에 실리콘 그리스 있죠? 실리콘은 잠시만요. 예. 자, 실리콘 그리스. 예. 네. 피스톤 헤드 오링. 아, 피스톤 헤드 오링에. 예. 적당히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안쪽에. 예. 코팅하듯이 한 바퀴 해줘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리고. 실린더 헤드 노즐에도 살짝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즐을 이제 끼우실 건데 혹시 여기 뭐냐 막힌 돌출부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노즐이 예 보이시죠? 그걸 터펫 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이. 네. 아, 네. 예. 그래서 돌려서 이 홈에 맞게끔 흔들면서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아까 막힌 부분이 예. 지금 밑으로 내려갔어요. 예. 그리고 다시, 네네. 그리고 노즐에다 끼우시고 스프링을 여기다 걸치신 다음에 약간 여기다 또 대요. 걸치시고 일단 피스톤 먼저 뺄게요.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스크린을 지금 밑에 부분에서 안 보이는 거죠? 예. 잠시만요. 이쪽 각도에서는 잘 보이는데 그쪽에서는 안 보여요. 잠시만요. 예. 터페 플레이트 스프링은 먼저 터페에다 이제 끼우시고 기압 박스 면에다 딱 댄 다음에 약간 밀어야 돼요. 여기서 손으로 건비 손가락으로 딱 밀어서 딱 끼우시면 돼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끼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아쇠를 끼우시면 돼요. 방아쇠도 샤프트에다가 그리스를 발라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모든 마찰 부위는 네. 윤활제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을 한 손으로 잡으시고 여기에 먼저 걸치신 다음에 내리듯이 축에다 딱 끼우시면 돼요. 예. 지금 방아쇠까지. 예. 그리고 이제 피스톤을 살짝 올려서 끼우시고. 등 가지고. 예. 레일이 맞게끔 홈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샤프트 위에도 이제 몰리브된 그리스를 이제 발라주세요. 터페 플레이트 쪽 닿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윗면을 닫으시면 됩니다. 잘 안 들어가는 것은 이제 축이나 어떤 부분이 잘 안 맞았다는 거예요. 배선이도 그렇죠? 지금 잘 들어간 상태예요. 이제 보니까 먼저 기압박스 십자 가사를 조여주시고 긴 거,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미리 위치해 놓고 조이시면 이제 더 헷갈리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딱 소리가 났을 때 잘못 들어가면 나사산이 뭉그러지기 오케이.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볼트 캐치 먼저 해놓고 스프링을 이 방향으로 그냥 일단 걸쳐 놔요. 그리고 스크류를 이제 살짝 들어 올려서 이제 이 지점으로 넣는 거예요. 딱 예. 움직임 확인.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러면 기어박스가 이제 잘 조립이 됐나요? 예. 자, 완벽해. 예. 됐습니다. 예. 이제는 기어박스를 바디에다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선을 하부 바디 안쪽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모터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이제 피스톨 그립 쪽으로 같이 넣으면서 한번 나온 구멍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예. FET 선, 뒷배 선, 그리고 모터 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셀렉터는 네. 처음처럼 이제 네. 세이프와 세미 사이로. 네. 이제 흔들면서 예. 쉽게 들어갔죠. 네. 근데 여기서 바로 핀을 박으시면 안 되고 볼트 스톱, 그러니까 볼트 캐치 또 누리세 멈치를 네. 넣어주셔야 돼요. 끼워주고. 띵가 예. 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핀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쉽게 들어가네. 예. 그리고 권총 손잡이를 먼저 조립을 하게 되면 네. 기압 박스가 뒤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이게 비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톡봉을 먼저 끼우겠습니다. 네, 스톡봉. 예. 스프링은 아까 처음에 소개하지 않았지만 오일 템퍼선 있죠. 네. 산성이 안 약해지는 차세대용 오일 템퍼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용은 일반 전동 충전구하고 다릅니다. 사이즈가 더 작아요. 야, 역시 말이야. 그래서 다시 잡아게 조립을 해주시고 잘 안 맞으면 힘으로 하시지 말고 이렇게 살살 맞춰가면서 딱 끝까지 왔죠. 그러면 더 돌리는 게 아니라 풀러서 딱 일직선을 맞추는 겁니다. 아, 다 일단 해보고 예. 예. 더 빡빡하게 돌리지 말고 약간 예. 풀어도 된다. 예. 그래서 선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구간이 아까 제가 이게 좀 좁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선 일단은 넣어야 돼. 일단은 그리고 마이너스 선 넣으신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선이 끊어질 염려가 있잖아. 얇은 선은 그래서 좀 이제 맨 아래로 넣고 빨간색으로 같은 플러스 계열로 보거든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플러스로 예, 그럼 아래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당겨지면 안 돼. 이렇게 약간 여유롭게 여유 뒤에 앞에 예, 두고 먼저 눌러주시고 눌러주고 그러니까 이게 좀 까다로우실 거야 아마요. 아래로 가야 되는데다가 또 그 유격 이게 까지 조금 생각해야 되니까 예. 자꾸 움직이거든 이게 또 이 예. 부분은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당겨줘야 되고 안쪽으로 그리고 스톡링을 맞춰서 넣고 네. 여기 선 잡고 이제 돌려야겠죠? 네. 여기에는 녹타이트 한 242번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나사산에는 왜냐하면 진동에 풀리기 때문에 녹타이트 243번 243번 예.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예, 243번 이렇게 바르면 한 바퀴 돌 거예요 아마. 마루이처럼 빨간색 쓰시면 또 히팅 건 빨간색이 싸요. 참고로 저렴해. 그리고 아직 세게 조이지 말고 네. 적당한 힘으로 선에 무리가 안 가게. 예. 마지막에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피부 이제 가리는 커버를 벌써 얘가 말 안 듣고 또 반란을 이 얇은 선이 뜯어지면 네. 신호가 없기 때문에 발사가 안 되거든요.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선이네요. 예. 근데 위험해. 자꾸 반란을 일으킨다 보니까. 왜 갑자기 우한이 생각났지? 반란 딱 말 들으니까. 코로나 때문이지요. 조심해서 드시고 네. 또 이것도 이제 진동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녹타이트를 좀 발라주면 좋아요. 아까 그거죠? 243번 예.
이게 이제 굳으면 고무 성분으로 변하거든요. 아, 이 저 예, 파란색은요. 본드가 파란색이. 그래서 진동에 의해서 나사가 풀리는 걸 방지를 해줘요. 가스건에 사용 시 기밀성까지 생기고요. 장점이 있네요. 예. 여러모로. 예. 고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예. 세게 조일 수가 있거든요. 꽉 조여라. 예. 저 그 공구가 없을 때는 예. 기스 놔야죠 뭐. 기스?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아. 이렇게도 충분히 되나요? 톡톡톡. 근데 이거만큼 큰 힘으로 조이지는 못해요. 아. 조이는 방향, 푸는 방향 막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권총 손잡이를 조립을 할게요. 네. 야산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안 뺐죠. 예, 배선 이제 방향대로 넣으시고 이렇게. 네. 잠시만요. 한번 다시 제가 좀 더 좀 방향대로. 네.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조여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네. 이제 중요한데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플러스 선이 뒤로 가야 돼요. 근데 아까 그 11자 1열로 맞추려면 네. 눌러야 돼. 이렇게요. 어디를 눌러야 되죠? 아래쪽은 안 보여. 잠시만요. 바로 이 순정처럼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 보여. 조금만 들어주세요.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자 드라이버로 눌러서. 잠시만요. 예. 다시 조금만 당길게요. 예. 지금 요 모양대로 좀 맞춰서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으로 이제 일렬로 맞추셔서 11자로 예. 그 홈에 다 두 개를 넣은 다음에 모터를 넣어야 되거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예.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넣어서 전선이 두 개가 들어가게끔 길을 공간을 예, 넣어주시고 모터 네. 보시면 플러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만 플러스가 이쪽으로 플러스가 예. 손으로 한번 떼주세요. 그대로만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누르시고 그러니까 전체가 나오죠. 왜냐하면 플러스가 어느 방향인지를 보려면 봐보세요. 플러스가 탄창 있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리고 모터핀 꺾어서 마이너스 모터 누르시면서 모터핀이 잘 안 들어가면 무리하게 힘으로 하시지 말고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안을 넓혀주세요. 입구를 네. 이렇게 마이너스 먼저 끼우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이 각도로 꺾어서 예. 가이드를 내주시고 이제는 한번 살짝 예. 좀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게 예. 좀 이렇게 예. 그렇게요. 오케이 예. 오케이 예.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꾸로 끼우시려면 네. 방법이 있어요. 실리콘 그리스를 모터 하단에다가 붙이고 이제 모터 높이 조절 링을 딱 대면 그리스 때문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끼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까처럼 그냥 뒤집어서 끼우는데 일단 화면 때문에 예,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네. 제 방식대로 그러면 아래로 해서 링이 빠져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머크리밴드 나사를 끼시고 잠깐만요. 방금처럼 뭐가 잘 안 맞는다 싶으면 절대 뚫지 마세요. 네. 다시 풀어서 잘 살살 예. 맞추더라도. 그렇죠. 나사선 두 번 나면 길이 두 번 나면 빠가예 바로. 그렇지. 아 빠가는 일본 말이죠. 바로 있거나. 예. 그리고 까는 김에 탄창 멈치. 넣고 딱 수평 맞춰서 스프링. 스프링 그리고 1.5mm 6강렌치 1.5mm가 나사가 작은 만큼 너무 세게 조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풀릴 일은 예. 없나요? 어, 예, 잘 안 풀려요. 깊이도 길어가지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제가 반동 증가 스프링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뒤에만 풀면 되는데 네. 여기도 정말 안 풀려요. 톡타이트 때문이죠. 얼마 안 되는 가격에 엄청난 반동의 증가를 그 반동 성애자 분들 그쵸 반동 분자가 아닌 반동 성애자 반동 분자 말고 반동 성애자 예. 반동을 사랑하시는 분들 예. 성스럽게 사랑하시는 분들 한번 본드 녹는 냄새가 나는데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스노우스하게 돌아가겠네. 예.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순정 빼고 이제 잠깐만. 두께가 두꺼워요. 길이는 똑같은데 두께가 네. 두꺼워서 한 2, 30% 정도 더 세져요, 반동이. 탄성이 더. 예. 여기 역시 2, 4, 3은? 2, 4, 3. 저 2, 4, 3은 지금 어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공구상가에서 봤는데 잘 안 팔아요, 의외로.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되게 고급 유저들이 쓰는 거거든요, 의외로. 빨간색이나 녹색은 많이 파는데. 됐습니다. 네. 이제 반동 증가까지 된 거예요. 근데 첫 모터로는 마루이 순정 모터로는 잘 못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네오디움 모터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뒤에 반동 추 그 예. 스프링도 강해져 가지고 예. 그렇죠. 그쵸, 그게... 일단 다시 이제 FET 마무리하러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프트론 마이크로 FET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선이 보호되도록 수축 튜브를 넣어서 한 살처럼 해주시고 약간 늘어져야만이 이제 당겨지더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죠. 상식이죠. 새로운 공구가 도착했네요. 예. 히팅건입니다. 왜 히팅건일까요? 빠르니까요. 아하. 그리고 이제 FET에서 기판을 잘 보시면 M하고 B가 써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M은 모터란 약자예요. B는 배터리. 그러면 이게 모터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M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M 마이너스, B 마이너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살짝 떼운 부위를 까내고 페이스트하고 납을 발라서 근데 납땜을 잘 하려면 약간 눌리게 해야 되잖아요. 무거운 걸로 살짝 눌러요. 그래서 지금 M 부분이죠? 예, M.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모터 마이너스는 뜻입니다. 뜨거워.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S가 신호선이에요. 시그널. S, 이거예요, 얇은 거. 근데 늘어져서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개발한 건데 일부러? 예.
이제 쭉 당겨졌을 때 얘가 끊어지면 이제 먹통 되잖아요. 네네. 이런 방법 어때요? 아하. 이건 꼭 스프링 같네요. 예. 그리고 선을 페이스트 발라서 납땜을 해주고요. 네. 방금 이로 지금 피복을 벗겨내신 거죠? 예. 이가 튼튼하시군요. 예. 부럽습니다. 뭐,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마이너스 선을. 납품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B라고 써져 있는 곳에 예. 해줘야 되죠? 예. 배터리의 약자입니다. 너무 작아서 마이너스까지는 안 써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미야 커넥터를 사용할 건데, 대중성이 있으니까요. 먼저, FET를 이제 가려주는 축포를 먼저 넣어놓고 해야 돼요. 아하. 만약에 이거 먼저 하면 이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예. 꼭 이거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타미야 커넥터를 스트리퍼로, 공구로 집어주고, 네. 힘을 안 줬어요, 제가. 네. 왜냐면 힘보다는. 네. 힘 주면 약간 휘어지거든요. 꺾이거든요. 페이스트 바르고 뭐 빠져나오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아니, 그래서 이걸로 납으로 방지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 납땜을 해버리면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기서 3인화체 보이시나요? 동그라미와 직사각형, 정사각형. 네, 보입니다. 동그라미가 플러스, 정사각형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네. 이렇게 그쵸? 빨간색. 빨간색. 네. 이렇게 잘 네. 모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천천히 보시고 꼭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ET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연결하면 바로 탑니다. 바로 돈 날라가는 소리가 네. 나지요. 그렇지요. FET를 하나 더 사야 되지요. 아, 소리보다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죠. 아하. 축구 해주시고. 아무튼, 배터리 꽂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되면 바로 탑니다, FET.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주의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플러스, 정사각형 마이너스. 별표 쫙, 예. 밑줄 쫙.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FET 회로를 장착을 했으니까 한번 이제 제대로 장착을 했는지 작동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냄새가 나는지 긴장되는군요. 예. 예. 거꾸로 연결하면 바로 타버리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보세요. 네. 플러스 잠시만요. 마이너스 맞죠? 잠시만요. 예.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예. 맞으면 이제 꽂으면 돼요. 뺄 준비하면서 꽂아야 돼요. 자신 없는 분들은. 네. 꽂았어요.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당겨볼까요? 잠시만요. 냄새 예. 나는지 볼게요. 안 나요. 안 나요. 굉장히 오. 힘이 넘치는군요. 그렇지요. 특히 단발전이 많을 때는 그리고 FET가 고속 스위칭 역할도 하거든요. 이 조만한 놈이 오. 타미야 잭보다 더 작지요? 역시 작은 고추가 맵지요. 그건 아니라고 하더. 예, 예. 연발. 오, 연발 소리가 너무나 시원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먼저 페이크 더미 볼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뒤에 커버를 이 방향이 있거든요. 아 잠시만요. 그렇다면 네. 방향 한번 예. 잡아볼게요. 이게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뒤로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꽂으시고 축에다가 꽂고 당기고 넣어서 당기고. 뒤로 밀어 넣습니다. 지금 예.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예. 네. 그리고 장전 손잡이를 넣습니다. 스프링을 살짝 걸고 뒤에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상부 몸체에 상부 슬라이딩 식으로 넣다가 탄피 배출구를 살짝 올려야 돼요. 이 구간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아까 말했던 플라스틱 스페이서를 넣어야 되는데 아하하. 일단은 먼저 살짝 위치 시켜주시고 꽉 눌러요. 누르고 왜냐하면 반대. 벗어나기 때문에 누른 다음에 뒤로 돌려요. 반대쪽도 있으니까요. 예. 이게 왜 중독이 될까요? 그리고 옛날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이 국어책 읽으라고 하시면 이렇게 읽으면 칭찬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못하면 옛날에는 맞았지요. 저는 발바닥이 불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FET가 불이 안 나서 다행이네요. 네, 무엇보다도 냄새를 안 맡아서 좋습니다. 발냄새를 맡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번 페이크 볼트가 움직이는지 써볼까요? 네, 잠시만요. 예. 잘 움직이네요. 연발. 그리고 호프업 조절을 하실 때는 방전 손잡이를 당기세요. 이렇게 저처럼 당기시면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위로 올리면 업. 업. 내리면 다운. 다운. 참 잘 만들었어. 왜냐면 올리면 올라가고 올라가. 내리면 내려간다. 내려간다. 쉽죠? 아주 쉽죠. 화살표도 있잖아요. 예. 아주 쉽죠. 이제는 개머리판만 가공하면 완성되겠네요. 개머리판도 가공해야 되나요? 예. 어떤 식인가요? 일단은 이제 기존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퓨즈를 이제 꺼내고 여기를 드러낼 겁니다. 보시면 십자 드라이버로 먼저 철렁했습니다. 드러낸다고 해서 드러내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퓨즈를 꺼내주시고 나사 두 개가 더 숨어 있거든요. 아, 퓨즈까지 숨어 있었네요. 예. 기존 배터리를 안 쓸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빠지는 부품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가요? 예? 중요한가요? 아니요,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아하.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사용 시 네.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여기를 또 통해서 여기로 와서 퓨즈를 통해서 근데 다이렉트로 오면 얼마나 효율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혹시 저 긴 11자 저거는 무엇인가요? 쇳덩인가요? 예요? 지금 네. 아 이게 총에서 오는 전기가 통하는 긴 레일입니다. 아 그냥 레일입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하는 구간이에요. 아. 그러니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겠어요. 전기적으로. 무게는 어떤가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예. 저를 주십시오. 헬멧 무게추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제 타미야 커넥터가 들어가도록 왔다 갔다 하도록
이제 그라인더로 드라멜로 여기를 드러낼 거예요. 이만큼을. 아, 네.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타미야 덱이 드나들게끔 이만큼을 드러낼 거예요.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줄이나 돌로 다듬으면 돼요. 그러면 타미야 잭이 잘 드나들 수가 있어요. 네. 이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타미야 커넥터를 조심스럽게 스톡에 넣으시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타미야 커넥터를 선이 길기 때문에 이 아까 가공해서 홀로 빼내야 됩니다. 먼저 아까 드라멜로 예. 예,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빼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 당겨서 예 이제 완성. 그리고 배터리는 둘 중에 아무 쪽이나 넣으셔도 돼요. 여기든 여기든 네. 그리고 참고로 가장 중요한 몇 볼트를 쓰면 가장 효율적일까요? 3만 RPM 모터이기 때문에 7.4볼트를 쓰시면 됩니다. 아, 7.4볼트. 예. 좀 약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강합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는군요. 예. 그리고 FET와 타미야 잭을 접으셔서 반대쪽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좀 선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캠버리판 밑에 걸치시고 딱 넣으시면 깔끔하게 전자타격처럼 7.4볼트인데도 7.4볼트에 이 FET 회로가 딱 맞아요. 3만부터 7.4볼트 3만볼트 모터 3만 RPM 예. 그리고 반동도 기존 차세대보다 더 강해요. 반동을 한번 볼까요? 반동 왜냐면 반동 스프링도 갈았잖아요. 네네. 아마 5,000원인가 할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연발. 소리도 깔끔하죠. 네. 아마 차세대에 좀 이 가격에 네. 진짜 효율적으로 튜닝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저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네. 맥도날드 파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맥도날드 아닙니다. 이거, 예. 이거 저도 있는데. 윗 에어소프트. 잠시만요. 예. 이거 맥도날드인 줄 알고 저한테 햄버거 파냐고 물어보는데. 윗 에어소프트인데요? 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맥도날드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예. 자. 제가 그럴 놈으로 보입니까? 예. 네. 이상으로. 네. 아 그리고 좋은 소식 있지 않나?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찌 보면 새 제품보다 더 리뷰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더 좋은 상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센티브가 홈페이지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